오늘 뭐 하고 놀 건데?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바비의 드림 캠퍼. 와, 여름인데요 신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캠핑카인데요,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같이 가지고 놀아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같이 출발 고고고. 소개합니다, 바비의 캠핑카. 따라라따라라라라라라라. 자, 버튼을 누르고 과연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차라! 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고요? 제니가 반대쪽으로 열었군요. 자, 그걸 다시 보여줄게요. 지도 갑니다. 소개합니다, 바비의 캠핑카. 따라라따라라라라라라라 뚜루. 따라라따라라라라라라 뚜루. 자, 소개해볼까요? 버튼을 다시 차라라라 전쩌라 뚜루루 뚜루 뚜루. 앞쪽편 바비 캠핑카예요. 우와, 여기 보니까 화장실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어요. 위쪽으로 이렇게 타라라락 보면은 바비가 잠을 잘 수 있게끔 이불도 이렇게 있고요. 베개도 두 개나 이렇게 있답니다. 숨겨져 있기는 했지만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탁탁 덮으면 해를 가려줄 수도 있는데 이게 잠깐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도요 뭔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식탁이 들어있었고요.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두 개나 들어있었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 편엔 말이죠, 모닥불놀이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들어있었고요. 의자 하나, 의자 둘, 맛있는 마시멜로도 만들 수 있답니다. 여기 처음으로 등장한 캐릭터군요, 채씨입니다. 반가워 채씨. 친구들도 마시멜로 좋아하나요? 채씨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호, 두 번째 캐릭터도 나타났는데요, 바비예요. 친구들, 바비의 드림 캠핑카에 온 걸 환영해. 이 바비 캠핑카에는 없는 게 없다고. 지금부터 하나씩 내가 구경시켜줄게. 자, 그럼 채씨와 함께 물놀이 한번 해볼까요? 수영복 장착! 채씨,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건 어때? 어? 언니, 내가 며칠 안 씻은 건 어떻게 알았지? 여기까지 냄새가 나거든. 빨리 화장실 가서 씻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화장실 가서 빨리 씻고 나올게. 여기는 우리 캠핑카의 화장실. 똥을 먼저 싸야 되겠어요. 변기를 올리고 똥을 먼저 한번 싸볼까요? 짜라란, 똥을 시원하게 끙끙. 우차! 똥을 다 쌌으면 변기 뚜껑을 내리고 물을 틀어.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물을 탁탁 틀어서 추르르르르 추르르르르. 씻고 나서 이제 샤워 한번 해볼까요? 짜라라따라 짜란. 여기는 샤워실이에요. 자, 물이 여기저기 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철철철철 차르라 돌려서 샤워 커튼을 탁. 그럼 한번 씻어볼까요? 초로로뚜로.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오랜만에 씻었더니 너무 시원한데? 다 씻었어요. 뚜롱, 물놀이 하러 가볼까요? 나는 준비 끝. 언니 언니, 나 물놀이 할 준비 다 됐다고. 오랜만에 씻어서 그런지 냄새가 좋구나. 당연하지. 아, 그런데 어떻게 물이 아직도 없는 거야 언니? 걱정하지 마, 지금 물 부어줄 테니까 물놀이 실컷 하고 가면 돼. 고마워 언니. 언니도 좀 씻어야 될 것 같아. 야, 나 안 씻은 지 이틀밖에 안 됐다고. 아우, 냄새나. 자, 7시가 놀려면 물이 필요하겠죠. 여기 물을 담아줄게요. 뚜루루루루. 어디서 물이 떨어지네요. 뚜루루루. 쭈루루. 채씨가 물놀이하러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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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틀을 타고. 자, 한번 내려가 볼까요? 하나, 둘, 셋. 슈룩. 퐁당. 머리도 이렇게 적시고 물놀이를 아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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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씨도 더운데 진짜 시원한 것 같아. 우와. 나 수영 진짜 잘하지. 쭈쭈쭈쭈쭈. 언니, 언니도 빨리 들어와. 들어와서 같이 물놀이 하자고. 나는 못 들어가. 수영복이 없어서 물놀이를 못해.
그럼 같이 슬퍼해 주지 않겠어. 나는 그냥 혼자서 물놀이 할게. 혼자 놀아도 신나니까 말이야. 아프! 아프! 퐁댕퐁댕! 그럼 나는 주방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나 한번 해볼까? 뒷면으로 출발! 고고고! 그나저나 여기에 물이 있어서 이 뒷면을 어떻게 옮긴다? 자, 그럼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나? 냉장고에는 뭐가 들었을까? 냉장고에서 뭐를 만들어 볼까? 바비가 제일 잘하는 거는 계란 후라이. 그러면 밥이랑 계란 후라이랑 참기름이랑 간장이랑 비벼서 먹어야겠네. 역시 나는 멋쟁이 요리사. 계란 후라이를 한번 해볼까? 탁탁 계란을 깨서 지글지글 지글지글 후라이를 하고 그리고 밥도 자, 여기서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딱 꺼내면 밥도 완성! 어떻게 오븐에서 밥을 하냐고? 그건 미스테리지! 알 수 없어요! 첼시야, 밥 먹어라! 언니가 진짜 맛있는 계란 후라이를 했다고! 우와! 언니! 나는 라면이 먹고 싶은데 웬 계란 후라이랑 라이스지? 냄비가 없어서 라면을 끓일 수가 없었어! 그랬구나 언니! 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맛있게 먹을게! 고마워! 냠냠냠냠냠! 오? 나름 맛있는데? 언니 고마워! 물놀이 하고 났더니 더 맛있는 거 있지? 진짜 맛있다! 난 다 먹었으니까 또 물놀이 하러 갈게! 첼시는 언니가 물놀이 못하는데도 상관이 없구나! 언니 나는 상관없어! 내가 재밌거든! 크크크크크! 첼시 나중에 복수할 거야! 뭐 수영은 못하지만 여기에서 해먹에서 이렇게 햇빛을 쬐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살랑살랑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말이야. 언니 그래도 물놀이가 제일 재밌는 거 알지? 다시 미끄럼틀을 타고 추룽 퐁당 아프아프 너무 신나. 그럼 언니도 물에다가 이렇게 퐁당 발만 한번 담궈볼까? 저런 아우 시원해 너무 시원해. 다음에는 수영복 같이 가져와서 언니 나랑 같이 물놀이 하는 거야. 물에 이렇게 발만 담궈도 너무 시원한 거 있지? 물놀이 하면 더 재밌을 거야 언니. 나 피곤하니까 이제 집에 가자고. 집으로 가기 전에 다이빙 추룩. 어야. 자 그럼 물을 비우고 집으로 갈 준비. 차라라 차라. 따라라 따라. 그럼 집으로 가볼까요? 뿡뿡 바비의 캠핑카. 언니 다음에도 또 같이 놀아줘. 오늘 약 올려서 미안해. 그래 알면 됐어. 쭈쭈.